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러던 내가 주는 돈 100만원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지난 2020년 9월 23일 JTBC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이란 제목으로 2016년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과 정대태 씨 간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최은순 씨의 친지를 증인 출석일에 출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안 잡히게 숨어 있으라고 회유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JTBC에서 친지라 말하는 사람은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작은 아버지이다. 즉 작은 아버지가 자신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법정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최은순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JTBC는 최은순 측의 반론을 통해 모르는 일, 의혹은 사실 아니야, 법률적으로 끝난 문제, 정택득 씨의 주장은 확정된 판결에 대치되는 내용이자 허위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JTBC의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녹취를 입수했다. 당시 최은순은 해당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해당 사건은 최은순 씨의 내연남 김충식 씨가 정택택 씨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즉,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최은순 씨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이 형사서류를 발급 또는 떼어왔다란 것이다. 김충식 씨와 최은순은 동거를 하는 사이였기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증인신문 조서를 법원이 발급해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법조인들은 말한다. 지금부터 열린공감TV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작은 아버지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서류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와 증언을 계속 못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계책인 병원 서류 조작 방법을 제시하는 엄청난 녹취를 공개한다. 여보세요? 어, 난데? 네. 예, 이걸 법원에서 이제 띄었어.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네. 네 아버지가 이렇게 진술을 한, 이제 저쪽에서 어떻게, 배태희란 놈이 어떻게 하라고 이거 시킨 거. 예. 그거 띄었는데 그러려면, 네 아버지가 여길 안 나오려면. 네. 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지? 아버지 여주에요. 그러니까 여주에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뭐, 그걸 하나를 해야지 되지?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이렇게 입수한 형사 서류를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작은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은 아버지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소위 아파서 증인 출석이 어렵다란 허위 진단서 제출을 종용한다. 지난 JTBC 공개 녹취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최은순 씨가 대신 내주겠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날 안 잡히게 싹 숨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돈 1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는 것이다. 자신과 직접 작은 아버지가 있는 여주로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자는 것인데 작은 아버지의 딸은 아버지가 여주 통원 치료를 안 다녔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서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면 된다는 뉘앙스로 작은 아버지 딸을 설득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아니 여주 통원 치료는 안 다니셨는데 저기 뭐야? 아니 예 내일이도 가서 네. 병원에 예 그것만 하면 돼. 어제 괜찮은 거 이게 뭐 무릎이 아픈 거 뭐. 뭐 노인네가 무릎 아픈 거는 당연하니까. 어디 편찮은 것, 무릎이 아픈 것 등 상세하게 허위 진단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아픈 것도 아닌데 노인이 무릎 아픈 건 당연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자고 종용한 것이다. 예. 네. 그 오늘 그 동부지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아버지가 못 나간다고 하셨다고 그러더구만. 아, 그러니까 못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괜찮다고 네. 그러지 어디 아프다 그러라고 그러지 왜 못 나오냐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랬더니 못 나오시죠. 그래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
근데 여기 그래서 다 왔어. 그... 여기에 답변만 해주면 되거든. 아 이게 지금 저기 이제 물어볼 거 있잖아. 거기서 물어보는 걸 다 띄워왔어. 그냥 잠만 적어서 도장 찍고 주민등록증 이렇게 붙여서 저 복사해서 법원에다가 넣으면 되거든. 최훈순 씨는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형사 서류를 다 떼어왔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질문할 내용을 다 떼어왔으니 필요한 서류와 작은아버지 확인도장 등이 필요하단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최훈순 씨가 동행하여 작은아버지가 있는 곳 여주에 같이 가자고 설득하는 듯 보인다. 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벗어가지고 가서 그걸 아버지한테 도장 찍어서 해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병원 의사 진단서 하고 여기 이거 읽어보면 예 저기 저 뭐야 헷갈리는 게 있잖아. 말하자면 같이 가자니까 니네 아버지 저기 여주를 같이 가자니까 너랑 같이 어떻게 소송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타인의 소송 관련 서류와 법원에서 질문할 내용까지 다 받아왔다란 것일까? 이게 가능하다란 말인가? 게다가 정택태 씨가 계속 귀찮게 하니 한 번은 작은아버지의 확인을 확인받아 제출하자는 이런 작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더군다나 해당 서류를 복사해서 작은아버지 딸에게 건네줄 테니 읽어보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저기 이거를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주면 또 이제 법원에서 뭐 저 새끼가 그냥 있을 놈이 아니고 또 뭐 또 강제로 또 해줘라 그러고 판사한테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한 번은 가야 돼 붙여넣어 그러니까 이걸 해다가 줘버리자니까 여기 다 지금 법원에서 이제 물을 거를 여기 지금 다 여기 있어 네가 읽어보면 알아 내가 이 내용은 네가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네가 읽어보면 되니까 해당 재판은 1심만 무려 4년간을 진행했다. 1심이 무려 4년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대기업 간의 사건도 아니고 사인 간의 무고와 명예훼손 사건이 무려 4년간 1심을 끌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더군다나 항소심에선 새로운 증인도 부르고 심리를 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전혀 증인 출석을 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정택태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열린공감TV는 정택태 씨와 인터뷰 중 그의 눈물을 보고 말았다. 70이 넘은 그가 17년간 온갖 고초를 당해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 앞에 최소한 국가 권력을 개인 사욕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범한 한 시민이 억울한 희생을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